저는 수원에서 태어났고요. 수원에서. 네, 그래서 수원에서 어린 시절을 거의 쭉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네.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 서울에서 한 6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셨고요. 예. 그 전과 후는 다 수원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16살 때 미국으로 혼자 유학을 왔죠. 제가 갔던 데가 워낙에 시골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무슨 강원도 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거기 뭐 그 할아버지가 또 그 산 속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산 속에서 그 집도 그 할아버지랑 그 할아버지의 부모님이 지은 집이에요. 거기 이제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그 물을 담아다가 이제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 물로 예. 빨래도 하고 예. 그랬고 그리고 이제 우드 스토브라고 그 장작을 패서 장작을 네. 때워야지 그 위에다가 이제 스토브 불을 해갖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은 박물관에나 가야지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에서 매일 나무를 패서 장작을 패서 이제 불을 지펴야지 네. 따뜻한 물이 나오고 그 위에다 요리를 하는 거죠. 예, 그랬던 데고 빨래도 옛날 이렇게 돌리는 빨래기가 있어요. 손잡이 이렇게 네, 손잡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옷이 딱따구리 만화에 나오는 하여튼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네.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나이가 엄청 들어 보이네요. 하여튼 그런 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할아버지랑 도끼 들고 산에 가서 나무 패고 그 나무 이제 짊어지고 오고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나요. 예. 제가 10학년이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예. 근데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네. 이제 8학년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8학년 영어로 예. 집어넣으면서 이제 갔는데 첫날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모든 시선이 저한테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들은 텔레비에서만 이 동양인을 보다가 처음으로 동양인, 에이시안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워낙에 놀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프리즈된 거죠. 그러더니 이제 아이들이 막 다가와서 신기하니까 막 다가오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와가지고 막 영어를 하는데 그리고 거기는 버지니아 산속이기 때문에 서든 액센트가 있어요. 되게 심해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저도 못 알아듣고 거기도 못 알아듣고 막 신기했는데 한 번은 그 예쁘장하게 생긴 백인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제 팔을 이렇게 만져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세요. 그 10대 한참 자춘기 때 네. 백인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팔을 만지니 막 너무 막 떨려가지고 네. 그랬던 추억도 있고 그때 생각하면 진짜 힘들었죠. 하루는 제가 작정을 하고 그때는 이제 사전이 이런 전자사전이 아니라 이런 책으로 된 사전, 영어 사전, 영한 사전, 예. 한영 사전 예. 그 두 개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그 사전을 찾아가면서 제가 써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발음까지. 예. 연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좀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친구를 딱 이제 앉혀놓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네. 제가 정말 열심히 연습해갖고 또박또박 그 친구한테 예. 아주 클리어하게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제 친구가 미국 친구가 저를 이렇게 끝까지 듣고 있다가 제가 다 얘기를 하니까 씩 웃으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제 영어 이름이 대니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면서 대니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I don't understand Korean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 못 알아들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영어로 얘기했거든요. 저는 영어로 실컷 얘기했는데 얘가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때 정말 좌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막 울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한국말로 영어로 얘기했더니 한국말로 얘기한 줄 알고 이거 지금 무슨 훌륭한 목사는 무슨 훌륭한 목사야. 나 지금 다 그냥 때려치고 집에 갈래요. 막 그러면서 거의 매일 밤 울었어요. 매일 밤 그냥 울면서 잠들고 자면은 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꿈에 친구들 보고 싶고 식구들 보고 싶고 그러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산속인 거예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네. 방학 때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랑 저희 아버지랑 이제 같이 오셨어요. 미국을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있는 데를 딱 보시고 아버지가 놀란 거죠. 김장한 목사님한테 시골에 간다, 뭐 가면은 이제 뭐 고생 좀 할 거다 그 정도로만 알았는데 직접 와서 보시니까 이 정도일지는 몰랐어요. 네, 이 정도일지는 진짜 몰랐던 거지. 무슨 그 화장실이 푸사시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왔는데 무슨 한국도 없는 푸사시 화장실을 지금 쓰고 있고 조끼로 나무 패고 있고 무슨 이런 산 속에서
막내 아들이 혼자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뭉클하신 거예요. 아. 어머니랑. 그래서 제 아버지 어머니를 제 방에다 앉혀놓고 제가 그때 큰절을 드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래도 걱정하실까 봐 아, 저 괜찮습니다. 그 뭐 유학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절을 올리고 제가 고개를 딱 드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아버지 눈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글썽하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믿음에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성숙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한테 되게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는데 네.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아끼시는 거나 그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생각도 나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니 나는 영어로 얘기해도 한국말 한다고 얘기하니까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은데 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은 막 도리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도 참 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신앙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휴스턴 서울교회는 가정교회에 처음 한 교회면서 예. 최영기 목사님이 이제 그 청소년 사역자든 초등부 사역자든 네.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함께 네.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갖고 계셨어요. 그냥 뭐 몇 년 하다가 단임 목회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하기를 원하시는 거였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네. 제가 뭐 평생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건 아니거든요. 예.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헌신을 했지 어린이 사역으로 평생 헌신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얘기를 최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최 목사님은 지금 오랫동안 앞으로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는 어린이 목회자를 찾고 계신데 예. 저는 지금 어린이 목회를 하지만 제가 거기 뭐 평생 헌신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목사로 헌신을 했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 그때 저희한테 해주신 얘기가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 뭐 20대 때 청소년 사역하다 30대 때 청년 사역하다 40대 때 단임 목회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본인의 야심이나 야망을 쫓아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을 강권적으로 뭐 어디 선교사로 보내시든지 뭐 단임 목회자를 보내시면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봐라 그렇게 네. 얘기를 하셔갖고 그게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한테는 기도 응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고민할 게 없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인데 그러면서 12년 7개월을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티네이저들이나 대학생들은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소셜미디어나 소셜 저스티스 같은 것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 세대랑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 못하실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부모님의 생각과 입장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자녀들이 하는 얘기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남가주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한국말을 꽤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그런 대화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대화를 하실 때 좀 답답하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네. 근데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랑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하실 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청문회를 합니다. 네. 너는 학교 가서 뭐 했어? 뭐 교회에서 뭐 배웠어? 그런 질문은 솔직히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별로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든요. 아이들이랑 정말 그런 소소하게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먼저 오늘 일상에서 있었던 소소한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